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사철나무입니다. 사철나무는 노박덩굴과의 상록관목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부터 황해도까지 널리 분포를 합니다. 보통 상록관엽은 대부분 중부 이남에 많이 자라는데 사철나무는 따뜻한 곳이나 추운 곳에도 잘 자라고 해풍이나 또 염기, 습지, 건조한 지역 모두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. 전정으로 다듬기에도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서 대표적인 그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. 꽃은 6, 7월에 연한 녹색으로 피며 꽃말은 변함없다입니다. 사계절 잎이 푸르니 변함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사철나무도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생약명은 화두충 또는 외두충이라 하며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독은 없는 약초입니다.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플라보노이드, 트리테르페노이드, 예피프리텔라논, 클로로필란, 크산소필리드린, 알칼로이드, 에보닉산, 실포딕산 등의 그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. 효능으로는 혈액순환, 이뇨, 강장제, 관절염, 신경통, 요통, 소염, 진정, 월견, 불순 등의 그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사용 부분은 줄기의 껍질과 뿌리입니다. 사철 언제나 채취할 수 있으나 요즘처럼 그 늦가을이나 겨울에 효능이 더 좋습니다. 햇볕에 말려서 하루 그 사용량은 15 내지 20g을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서 복용을 합니다. 사철나무는 우리나라 최동쪽인 독도에도 자랍니다. 요즘 일본에서는 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. 그 가수 정광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합니다. 정광태 씨는 이 돌하르방하고도 지인이며 독도 홍보대사로 1년에 한 번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. 이 독도 동도에는 100년이 넘는 그 사철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상북도에서는 보호소로 지정하였으며 독도 보호목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옛날 한 어부가 사철나무 씨앗을 독도에 심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에 사철나무 열매는 새들이 무척 좋아를 해서 이 씨앗을 먹은 새가 독도에 날아가서 그 씨를 퍼뜨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 그 천국에 그 분포를 하며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사철나무는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오늘 돌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사철나무였습니다.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